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 연관해서 국내에서 볼 만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김지산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 뜨거운 LG전자를 가지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너무 뜨거웠어요. 오늘은 이제 LG전자가 빠질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포함한 스마트폰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제 LG전자의 동생인 LG 이노텍 얘기를 좀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LG 이노텍 이야기 이제 뒷단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은 뭐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동향을 먼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애플 신제품이 나오면서 일단 반향이 굉장히 뜨겁고 해서 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볼까요? 그래서 그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의 말씀은 지금 프리미엄 폰 시장은 애플 천하고요. 특히 아이폰 12 시리즈 반응이 좋은데 그 굉장히 경이로운 현상은 가장 비싼 프로 맥스라는 모델이 가장 잘 팔립니다. 150만원짜리.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이노텍은 아이폰 12 시리즈 중에서 고가인 프로 시리즈에만 카메라를 주로 공급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의 그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가 약진하는 과정에서 LG 이노텍의 수혜가 클 수밖에 없고 애플과 LG 이노텍 간의 그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 애플의 프로 시리즈가 잘 팔리는 것은 배불러 효과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능에서 이런 차별화도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프리미엄 폰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100만 원 내외면 그냥 뭐 좀 더 주고 사자 이런 거 아닐까요? 거기에 이제 그 5G 관련한 밀리미터 웨이브라든지 그다음에 그 트리플 카메라, 그다음에 TOF라고 얘기하는 3D 라이더 센서 이런 차별화 기능들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스마트폰도 이제 나온 지가 10년이 훨씬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저기 그 제품별로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그 화웨이 공백을 얘기했을 때는 삼성전자도 좀 같이 좀 프리미엄 폰에서 치고 나갈 거로 좀 봤는데 확실히 이런 좀 팬데믹 국면을 거치면서 애플의 그런 프리미엄 쪽에서 지배력이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상 뭐 양극화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IT 세트 쪽에서도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애플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우리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이제 12월의 상황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요가 좀 강하게 반등을 했고 그 예년 수준의 판매량을 회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의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5% 소폭 역신장한 1억 3천만 대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으로 놓고 보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12% 역신장한 13억 100만 대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홈코노미라고 얘기하는 가전이나 TV에 비하면 확실히 스마트폰은 경기 민감도가 크고 경기 침체 영향이 큰 단말기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또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 차질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에도 우리가 그 전원 관리 칩이라고 얘기하는 PMIC라든지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라고 얘기하는 DDI가 좀 부족했고 미디어텍이 만드는 4G나 5G 보급형 칩셋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부품의 공급 차질로 인해서 출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대응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는 양호했지만 출하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유통 재고는 좀 줄었겠지만 향후에 그런 판매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주요 그 시장별로 간단하게 키워드만 살펴보면 중국은 화웨이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저희가 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제로 미국의 제재 이후로 그 화웨이의 몰락도 더 빠른 것 같아요. 그 단지 5개월 전만 해도 2020년 7월에 중국 내에서 화웨이 점유율은 무려 48%로 굉장히 독보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국 내 점유율이 21%까지 떨어졌고요. 반토막 이상 빠지게 됐고 그 뒤로 애플이 19%, 오포와 비보가 18%씩이기 때문에 이익권과의 격차가 최소화되어 있고 화웨이가 1위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화웨이 공백을 가장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는 업체는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샤오미가 중국 내에서 전년 동기 대비 물량이 30% 증가하면서 그 점유율이 빠르게 느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는 저가 브랜드인 아노를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피나 메이트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까지도 이제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사면 초과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특징은 아이폰 12 시리즈가 시장의 회복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좀 의미 있는 숫자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그 통신사들이 5G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요. 네. 그 미국 스마트폰 판매량 중에 5G 폰 비중이 65% 그리고 온라인 판매 비중은 37%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한 5G 확산이라든지 유통 채널의 변화가 코로나 이후에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5G가 나오니까는 4G 이런 걸 디마케팅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통신사들의 보조금이 5G 쪽에 몰리게 되니까 네. 특히 아이폰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보조금이 많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그 4G 수요가 5G 수요로 좀 넘어가는 영향도 크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애플의 반사이익이 클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12월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사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부품 공급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가 기대 이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 부품 그 부족이 예.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이게 상당한 그 나비 효과를 좀 그 초래할 거고요. 네. 자동차 쪽의 생산 차질까지 이어질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자동차 반도체 뭐 이제 다 그렇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굉장히 네, 심각한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가장 그 촉발된 계기는 PMIC라고 얘기하는 전원 관리 칩이거든요. 요게 지금 가장 부족하게 됐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언택트 국면에서 노트북과 태블릿 같은 언택트 기기 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5G가 확산되게 되면 5G 폰은 4G 폰에 비해서 PMIC 개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소요량이 늘어나는 요인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 아, 대당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화웨이가 몰라가니까 중국의 OVX가 화웨이 공백을 노리고 약간의 과잉 주문이 좀 많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미리 땡겨받았던 사실 중국은 저희가 좀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게 실수요인지 오버부킹인지는 가봐야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가지를 못하니 요즘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PMIC가 가장 먼저 부족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8인치 웨이퍼를 기반으로 한 파운드리 업체들이 PMIC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라이버 IC도 좀 부족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판가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쪽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든 칩 업체들이 모바일 쪽 위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차량 쪽의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OEM 업체들도 사실 이제 판가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좀 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 쪽이 후순위로 몰리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더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일부 그 저가 브랜드들은 이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 자동차도 아마도 올해 생산 계획에 10% 이상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그래요.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이커들도 보면은 그 반도체를 만드는 이제 칩을 만드는데도 일단 수익성이 좋은 쪽으로 다 이제 몰아주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수익성 박한 쪽은 좀 어려운 그런 분명히 있다. 고객별로 이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은 지배력이 높은 업체들 먼저 줄 수밖에 없으니까 네. 물량이 작은 업체들이 소외되는 거고 판가나 수익성별로 또 어플리케이션이 구분되기 때문에 네. 그동안 관행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동차 업체들이 좀 너무 박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 가격 인상한다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공급 부족이 오면은 올라가겠죠. 그게 또 돌고 돌면서 또 다른 부문으로까지 이어지지 예. 않을까 뭐 그런 거고 월급도 올라야 할 텐데. 그러게요. 어쨌든 제품 가격은 좀 비싸질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싸해집니다 갑자기. 그 이제 스마트폰 부품 이제 특히 칩 쪽에서의 부족 이슈 요거는 시간을 두고 영향을 좀 꽤 크게 미칠 수 있는 이슈일 것 같다라는 예. 첫 번째 시사점으로 이야기를 들어봤고 두 번째는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가 예. 생각보다 굉장히 흥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좀 뭐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애플은 모든 기록을 새로 쓰고 있어요. 스마트폰 역사가 아이폰이 출시된 지가 지금 이제 2007년이었으니까 2007년. 14년째 본격적으로 된 건 2009년 뭐 이렇게 예. 애플은 제2의 좀 전성기를 맞았다라는 표현까지도 쓸 수 있을 대단해요. 것 같아요. 그럼 숫자를 좀 말씀드려 보면 당연히 그 12월에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점유율을 보면 글로벌 23%로서 그 지난달 21%에 이어서 두 달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MS도 저기 그 낮았을 때보다 상당히 올라와 있네요. 이익뿐만 아니라 판매량 면에도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인도 같은 주요 시장에서 최고 점유율을 경신했다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경이로운 거는 최고가인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가장 잘 팔린다. 네. 여기 보시면 판가가
1099달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뭐 140만 원 이렇게도 좀 가는 부분인데요. 요게 지난 12월에만 89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2 시리즈 전체에서 그 판매 비중을 놓고 보면 이 프로 맥스가 36%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프로 시리즈가 24%고 베이징 모델이 32% 그리고 가장 싼 미니가 가장 안 팔립니다. 8%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아이폰 시리즈가 출시됐을 때 기본 시리즈와 프로 시리즈가 있었을 때 기본과 프로의 그 판매 비중이 6대 4 내지는 7대 3 정도가 정상이었어요. 아무래도 싼 게 많이 팔리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경이롭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프로 시리즈의 비중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그 미니 시리즈는 굉장히 좀 판매가 부진한데 왜 그러냐. 미니 시리즈 보면 가격은 699달러로 굉장히 합리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약간 이 부분은 애플도 뭐 전략적인 오류라면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1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그 전작인 11 시리즈 가격을 다 같이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11 가격이 599달러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출시했던 보급형 모델 아이폰 SE2가 또 있기 때문이라도 네. 이런 저가형 모델과 우리가 말씀드리는 카니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수요의 자기 그 상쇄가 발생하면서 미니 모델이 상대적으로 안 좋고 프로 모델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LG 이노텍의 제품 믹스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비싼 것이 뭐 좋기도 하겠지만 예. 예,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그런 애플 입장에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예. 자, 이제 애플이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되면 우리는 꼭 한번 같이 엮어보는 회사가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 예. 갤럭시. 예, 예. 삼성전자 쪽은 좀 어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화웨이가 몰락을 할 때 삼성도 같이 플래그십 쪽에서 좀 반사익을 네. 누릴 거를 좀 많이 봤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런 화웨이 몰락에 따른 그런 과실은 애플이 많이 따먹고 그래요. 있는 것 같고 아, 과실하고 애플하니까 좀 어울리네요. 사과, 과실. 그러네요. 사과라서 그런가 보네요. 라임을 맞추시니까.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삼성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난 그 12월 보니까 삼성의 점유율이 17%까지 떨어졌고요.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점유율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갤럭시 S21을 빨리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1의 특징은 전작보다 가격이 좀 낮고 한 달 정도 빨리 출시를 했다. 라는 분의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 갤럭시 S21의 기본 모델의 가격은 99만 9,900원.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로 채점을 하면서 전작보다 14만 원에서 한 24만 원 정도 인하를 해서 출시한 게 크고요. 그 출시 시점도 전작보다 한 달 빨랐기 때문이라도 그 화웨이 공백을 노리고 좀 더 판매량이 늘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노린 것 같습니다. 사양면에서의 특징은요. AP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소위 그 5나노 공정의 프로세서인 그 스냅드래곤 888이라든지 이번에 삼성전자가 제대로 만든 엑시노스 2100 이 AP를 써가지고 성능은 좀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가 하면 울트라 모델에서 또 변화가 많은데 네. 듀얼 폴디드 줌이라는 걸 처음 썼어요. 우리가 폴디드 줌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잔망경 구조로 이제 누워있는 구조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렌즈를 아무리 많이 탑재해도 카메라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카툭튀가 없거든요. 그리고 렌즈를 공간 제약 없이 많이 탑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도 소위 광학줌을 구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울트라 모델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듀얼 폴디드 줌을 구현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에 이 폴디드 줌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광학 10배 줌, 하나는 광학 3배 줌을 구현한다는 거고 최근에 그래서 좀 언론을 보니까 이 울트라 모델로 달을 찍었는데 정말로 그 네. 그림처럼 굉장히 크게 뭐 분화구가 다 나오고 그래요?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 토끼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좀 초현실적인 그런 사진까지도 네. 구현되는 게 이 광합 10배 줌과 3배 줌을 포함해서 전체 그 디지털 100배 줌까지 구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펜도 역시 갤럭시 S21 울트라에 탑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최고 사양 모델에 좀 강점을 두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판매량일 텐데 네. 사실 전작인 갤럭시 S20는 기대만큼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좀 많았던 모델인데요. 대략 한 2,400만 대 정도 연간으로 판매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대신 그 전년도에 출시된 갤럭시 S10 시리즈는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네. 3,500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출시한 S21은 그 전작인 S20보다는 좀 판매량이 늘지만
S10보다는 대략 한 30% 물량이 감소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2,500에서 2,600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면은 갤럭시하고 애플하고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애플이 그 팍 치고 나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이 상표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큰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양극화라는 게 좀 더 심화되는 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또 이제 구매력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좀 더 이제 고가이고 더 좋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쪽을 더 많이 산다라고 좀 그 평가할 수 있을 부분이고 사실 아쉬운 거는 그 삼성도 갤럭시 S 시리즈에 있어서 좀 그런 그 차별화 포인트라든지 네. 그런 진화되는 모습이 좀 약한 게 있어요. 이번에 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네. 큰 변화가 없고 물론 그렇죠. 이제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AP가 좋아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소비자들이 접근할 때는 이런 디자인적인 그렇죠. 요인들도 있는데 네. 여기에 비하면 아이폰 12 시리즈는 디자인 면에서도 좀 상당한 좀 개선을 좀 이뤘던 부분인 거고요. 그런 소비자들의 요구에 애플이 좀 더 그런 그 적합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갤럭시는 그 전작의 경우에는 기본 모델이랑 이제 그 울트라 모델 예, 이렇게 예. 했을 때 판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과 울트라 모델의 판매 비중이 6:4 내지는 7:3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작에도 S20나 노트 시리즈 마찬가지지만 울트라 모델이 더 잘 팔렸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카메라로 차별화하는 부분이 분명히 그러네요. 소비자들에게 큰 소구점이 있다는 부분이 검증이 됐고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울트라 쪽에 좀 더 비중을 좀 높이는 아. 그런 부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아직 전 지역에 다 출시가 된 건 아니죠. 전 지역에 이제 글로벌 출시가 됐고요. 아, 네. 국내에서의 사전 판매량은 전작보다 상당히 높다라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은 조금 어쨌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LG 에노텍 쪽으로 이어가도록 네. 하죠. 애플 프로 시리즈가 워낙 잘 팔렸고 그러면 이제 프로 시리즈의 부품을 대고 있는 LG 에노텍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예. 이야기 오늘 저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LG 에노텍 이제 애플 아이폰 판매가 반영이 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예. 요 어땠는지부터 좀 볼까요? 그 LG노텍의 실적을 좀 그 보시면 이 테이블에 좀 상징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지난 4분기는 아이폰 12향 카메라 모듈 광학 솔루션의 그런 출하가 집중되면서 당연히 역대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됐습니다.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3,400억대가 나왔고요. 재밌는 거는 1분기는 이제 비수기거든요. 아이폰향 출하가 좀 많이 감소하고 과거 같으면 BEP 정도에 좀 머물러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가 역대 두 번째 실적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가 얼마나 좋은지를 LG 노텍 실적을 보면 나오는데 지난 4분기가 역대 최고, 올해 1분기가 역대 두 번째 실적이 나온다. 이걸 좀 보시면서 LG 노텍 실적을 좀 설명드리면 네. 일단 지난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좀 부합한 실적이었고요. 역시 광학 솔루션의 매출이 그 전분기 대비 110% 두 배 이상 급증을 했고 기대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 향으로 트리플 카메라와 라이더 스캐너 모듈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프로 시리즈 수요가 좋다 보니까 LG노텍 입장에서는 판가나 그 믹스 면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다른 사업부들도 좀 질적으로 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판 소재 쪽에서의 특징은 그 신규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얘기하는 그 초고주파 대역에 그 안테나 기판을 앞세운 그 반도체 기판이 고성장세를 이어갔고요. 네. 홈코노미 시대의 TV 수요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LG노텍 입장에서는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나 포토마스크 같은 디스플레이 제품군의 실적 호조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질적인 적자 사업인 LED가 마침내 중단 사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네. 연간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적자를 꾸준히 냈던 사업이고요. 네. 안타깝지만 LED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이걸 내보지 못한 사업이거든요. LG전자의 스마트폰과 좀 비교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일단 LG노텍이 먼저 LED를 중단 사업 처리하면서 이 부분 역시 4분기와 향후 실적 전망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게 됐습니다. 네, 뭐 일단 뭐 4분기는 지나갔고 예, 예. 이제 자연히 관심은 이제 올 1분기로 저기 올 것 같은데 올 1분기는 어떻게 전망하나요? 그래서 예, 역시 1분기도 역대 두 번째 그 네네. 영업이익 예상되고 있고 당초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1분기 영업이익 상당히 좋을 걸로 보고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요. 네. 저희가 좀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은 2천억 초반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판매량이 좋기 때문인데 그 일부 언론에서 외신에서 좀 보도가 됐었지만 네. 올해 상반기 아이폰 생산량이 2020년 상반기보다 30% 늘어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러한 전망이 상당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엑셀을 이용해서 아 그렇습니다. 예. 엑셀과 촉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촉. 우리 또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사실 LG노텍 주가가 좀 그 눌려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주 고객 대상의 그 카메라 모듈의 공급 방식이 바뀐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LG노텍은 트리플 카메라를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생산 능력이 제한되다 보니까 듀얼 카메라나 싱글 카메라는 가격이 낮아서라도 공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중고업체들이 먼저 그렇게 채용 방식의 변화를 가져갔지만 트리플 카메라 단위로 받는 게 아니라 싱글 카메라 단위로 카메라를 따로 받아서 이 조립 공정, 얼라인먼트 공정은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직접 하거나 EMS 업체들이 직접 하는 형태로 바뀌거든요. 애플로 따지면 폭스콘이나 뭐 페가트론 같은 업체들이 직접 조립하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건데 네. 자 쉽게 생각하면 LG노텍 입장에서는 이 조립 공정에서의 매출과 마진이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LG노텍 주가가 좀 눌렸던 부분인데요. 또 달리 생각하면 이게 중요한 기회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생산 능력 제한 때문에 그 트리플 카메라만 공급을 했지만 네. 이제는 싱글 카메라 단위로 공급한다면 듀얼 카메라나 싱글 카메라까지도 LG노텍이 다 공급할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구도에서도 변화가 있었던 게 기존에 3개 업체가 애플에 공급을 했지만 네. 중국의 오필름이 미국의 규제 때문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밴더에 탈락을 했습니다. 네. 트리플 밴더에서 듀얼 밴더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도 LG노텍은 싱글 카메라 단위로 충분히 고객의 요구에 맞게 공급할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라도 오히려 그 출하량이 늘고 매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그런 계기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사업부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기판은 이제 5G 통신용 기판에서 주도적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토마스크는 10.5세대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은 LG전자 자동차 부품 사업과 좀 전반적인 궤도로 같이 가는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네. 생산 차질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수주의 질이 많이 좋아졌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위주로 믹스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올해 흑자 전환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차량용도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수주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맞습니다. 표현을 하셨는데 예. 그 스마트폰 쪽에서의 생산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논리로 이해할 수 네,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면 차량 쪽의 생산 차질은 이제 좀 본격화될 여지가 있지만 네. 그 스마트폰 쪽에서는 적어도 글로벌 탑 티어들은 생산 차질 없이 지금 부품을 조달할 여지가 있는 거고 가져가는. 스마트폰 업체에서 온다면 마이너한 업체들, 하위권 업체들은 생산 차질 발생할 거거든요. LG노텍 프리미엄 칩들이 저기 주로 저기 그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보급형 중에 주로 이제 그 생산 차질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LG노텍은 크게 상관없는. LG노텍은 애플 위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애플의 그러한 협상력과 시장 지위를 감안하면 네.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실적적으로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그 LG노텍에서 또 앞으로도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LG노텍이 그 경쟁 업체에 비하면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항상 좀 낮았거든요. 네네. 아, 이게 낮은 거예요? 지금 보면 올해 기준으로 PR이 한 8배 정도 되니까요. 시장 평균이 한 14배 이렇게 된 걸 감안하면 네. 항상적으로 LG노텍은 실적은 계속 꾸준히 좋아졌는데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요인 중에 하나는 약간은 그 성장성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광학 솔루션이 굉장히 좋지만 그 애플의 로드맵에 있어서 트리플 카메라나 그런 TOF 모듈은 이미 현실화가 됐고 추가로 어떠한 부분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어서 네. 실적은 계속 개선됐는데 막상 주가는 그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이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졌는데 저는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율주행 쪽에서 LG노텍의 성장성이 그 확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드려보면 네. 저도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 하면서 좀 몰랐던 부분이고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요. 네. LG노텍이 사실 광학 솔루션 카메라 모듈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장용
에이다스용 카메라에서도 업계 1위입니다. 이미 2020년 매출에서 한 2,800억 정도가 이 전장용 카메라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에게도 LG노텍이 이미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어차피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그 라이다나 레이더 센서가 중심이 되는 거고 실제로 눈의 역할은 카메라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카메라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자율주행이 본격화되게 되면 차량 한 대당 카메라의 그 개수가 13개까지 늘어납니다. 13개. 지금은 몇 개 정도 들어? 지금은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네, 치면 네. 우리 뭐 주차 후방 주차를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 이제 ADAS 때문에 앞차와의 네, 네. 간격, 옆차와의 간격 이런 것 때문에 정도? 이제 한 4개, 5개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네. 많게는 13개까지 늘어난다는 거고요. 네. 그럼 시장성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비교할 때 자동차의 대수는 스마트폰보다 한 10분의 1보다 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개수가 10개 이상 늘어난다고 하면 향후에 수량 면에서도 자동차 시장이 스마트폰과 비슷한 수준의 카메라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 네. 대당 판가가 훨씬 높아요. 궁극적으로 카메라 모듈 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자동차 쪽이 스마트폰보다 더 큰 시장이 될 거거든요. 아무리 뭐 그 기능적으로도 휴대폰에 들어간 것보다는 더 저기 그 고사양이 맞습니다.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ADAS용 카메라를 시작으로 그 그림에도 좀 잠깐 좀 나와 있지만요. 뭐 VTX 모듈이라든지 라이다 센서 이런 쪽으로 LG노텍이 그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네. 사업 영역을 넓혀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를 쏴갖고 돌아오는 걸 감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자율주행차 보면 위에 그 크게 이제 센서가 좀 달려가지고 마치 우리 뭐 저기 뭐 그 형광 저기 그 경찰차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네, 게 있거든요. 경광등. 그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라이다 센서인데 요거는 레이저를 그 1초에 뭐 굉장히 많은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피사체까지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서 서라운드 뷰도 만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라이다인 거는 맞고요. 아주 공부도 하니까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익숙하시네요. 저도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LG노텍이 이러한 전장용 자율주행 카메라 쪽에서의 성장이 강화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여지는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주로 지금 이제 전장 부품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면 여기는 어디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식인데 티어 1 부품업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모비스나 만두 네. 같은 업체들이 있고 글로벌로 보면 뭐 보시, 뭐 콘티넨탈, 뭐 마그나 이런 업체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일부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직접 자동차 업체들에게 직납하기도 합니다. 그 LG전자와 마그나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면 LG노텍의 역할이 좀 궁극적으로 보면 분명히 중요한 기회로 좀 보는 게 맞고요. 네. 마그나가 전기차 부품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전 영역에 있어서 LG전자와 협업을 넓혀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이 티어1이라고 한다면 LG노텍은 티어2로서 관련한 카메라를 비롯한 많은 부품들을 공급할 여지가 있을 걸로 보여요. 이게 이제 자율주행 레벨3까지는 단기간에 가긴 어려울 것 같고 레벨2 2.5, 2.6, 2.7, 2.8, 2.9, 2.9.5 이렇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아니고 거기까지 세분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레벨 3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차량 제조사의 책임이 되게 커진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까지 이제 레벨 2에서는 운전자의 책임만 지금 묻게 되는 건데 제조사들이 그까지 저기 좀 부담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예. 예. 뭐 어쨌든 방향이 그쪽으로 가져가고 있다면 LG노텍도 그 안에서 역할을 조금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밸류상으로도 매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사실 주가 그냥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물론 뭐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부담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뭐 새로운 포인트들 반영한다면 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는 관점. 실적도 뭐 지난해가 역대 최고였고 올해도 역대 최고가 좀 예상되는 네. 상황이고 밸류에이션도 시장 평균 대비 좀 충분히 할인받고 있고 또 이러한 새로운 성장 그림을 그릴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도 네. 상당히 뭐 LG노텍 주가의 전망은 저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냥 쓱 넘기셨겠지만 우리 센터장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바퀴 달린 아이폰.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고 또 바퀴 달린 아이폰, 즉 자동차, 애플카, 애플카도 저기 수익을 그런 류의 저기 저 그 자율주행 쪽에서도 수익을 낸다면
소위하게는 뭐 전문용어로 양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에 그 기반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애플 프로 시리즈가 워낙 뭐 잘 팔리고 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요. 시작해서 LG 노텍 앞으로 이제 새로운 먹거리는 어느 쪽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김지산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